주어 뭐야? 1번 문장에서 그쵸? 사이먼 쓰고 동사는 그쵸? 스윔이죠? 그 다음에 엔드 헤드까지 그냥 이치 어터면 동그란 거로 묶어서 얘 그냥 부사 처리하면 된다. 부사. 매년 가을에 수백만 마리의 연어들이 수영을 한답니다. 패시픽 오션스 하면은 태평양 그쵸?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 거야? 서해안으로 향하는 거죠. 되냐? 그 북 아메리카의 서해안으로 향한답니다. In search of. 근데 무엇을 찾아서? 그쵸? 강 어귀를 찾아서. 강 어귀라고 하면은 강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되냐? 이렇게 생긴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냐? 바다에서 그러니까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이 입구를 찾는 거죠. 그 연어들은 근데 수영을 하지 않는데 업스트림 하면은 얘 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사. 얘 부사의 부사. 상류로. 상류로라는. 상류로 수영을 치지 않 헤엄을 치지 않는답니다. 그쵸? Just any river 해서 그냥 아무 강에서나 상류로 헤엄을 치진 않는다고 하네. 그 다음에 슬래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 그들은 같은 장소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어떠한 장소냐면은 where부터 무슨 과로 열어야 되냐. 2번 문장에 1번 동그라미 빨간 부분. 그쵸? 동그라미죠. 그쵸? 왜? where이 뭐야? 관계 부사죠. 관계 부... 관계사는 두 종류로 나뉘잖아.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사죠. 이 두, 여하튼 관계사의 역할이 뭐야? 선행사를 수식해주죠. 선행사 수식. 선행사라고 하면은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플레이스가 선행사죠. 얘 꾸며주고 싶어서 웨어를 썼다고 생각하면 된다. 되냐? 그 동그란 거로 묶고 그들이 태어난 같은 장소로 돌아간다는 거죠. 되냐? 여기서 데이가 대칭하는 게 뭐야? 누가 돌아가는 거야? 살몬이죠. 살몬. 근데 여기서 복수로 취급했네. 그러네. 복수로 취급했네.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makes sense 하면은 얘 무슨 뜻이야? 동사로 이해가 되다, 이치에 맞다 이러한 뜻이다. 분명히 이거 단어 리스트에 나온다. 이치에 맞답니다. 즉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 뭐가 말이 되냐면 predators 포식자들 있잖아. 근데 어떠한 포식자인지 모를까봐 like로 구체적인 예 들어주죠. 얘랑 동요가 뭐야? like랑 동요가 search as죠. 이런 애들은 니네가 모를까봐 구체적인 예 들어주려고 사용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독수리나 곰과 같은 포식자들이 열렬히 away 기다리는 거죠. return 회귀를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쵸? 그 연어의 회귀를 매년 되냐? await은 뭐 wait for이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보면 await은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야? await은 무슨 동사인 걸 알 수 있어? 그쵸? 타동사죠. 전체사고 없이 뒤에 바로 목적어가 왔잖아. 그런 애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죠. what means 되냐? 그리고 하지만 그 물고기들은 as의 동그라미 두 개 치면 된다. 중요한 원천이랍니다. 뭐만큼 중요한 원천이냐면 영양의 중요한 원천이래요. 누구에게? 그 지역의 숲에게도 똑같이 에즈에즈 똑같이 중요한 원천이랍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일까? 숲에게 중요한 영양의 원천이라는 게. 근데 그 태평양의 북서부의 나무들은 뭐를 갖고 있지 않아? 이빨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숲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건지 지금 의문을 품고 있죠. 하지만 그 물고기라는 게 드래그이들 끌려 나왔을 때 있잖아. 강 밖으로 앤드레 사이로 뭐가 병렬돼? 이튼이랑 그쵸? 드래그이드가 지금 병렬되는 거죠. 세모가로는 어디에서 닫으면 돼? 애니멀스에서 닫으면 되죠. 그리고 partially다. partially 부분적으로 먹히잖아.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먹힐 때 그 remains 나머지는 지금 다시 보면은 얘 벗이지 얘들아. 얘 벗이잖아. 벗은 무슨 접속사야? 등이 접속사죠. 등이 접속사 네 개 뭐야? and, but, or, so죠. and, but, or, so는 이거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랑 왼쪽이 어때? 똑같아야 돼. 뭔 말인지 되냐?
그럼 내가 이 항상 이렇게 세모로 표시하잖아, 세모로. 그럼 얘를 기준으로 지금 병렬되는 게 뭐야? 버슬 사이로. 오른쪽부터 찾자. 항상 오른쪽부터 찾죠. 오른쪽에 있는 remains. 원래 얘가 동사 자리여야 되잖아. 그래서 3번을 뭘로 바꿔야 돼? 얼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뭐랑 병렬되는 거야? 트레이스 돈이랑 지금 병렬되는 거야. 세모 가로로 묶는 건 우리 뭐라고 해? 부사절 아니면 분사구라고 하죠. 부사절 분사구의 특징이 뭐야? 위치가 자유롭죠. 그러니까 but 주어동사 주어동사 병렬되는 여기 중간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주절을 부연 설명하고 뭔 말인지 되냐? 지금 구조를 잘 봐라. 그러니까 but이랑 그 병렬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에 주어 동사 형태가 없기 때문에 여기 동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라고. 뭐면 이제 문장이 병렬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남겨지게 되는 거죠. 라인부터 그냥 세모 가로로 묶을게요. 그 노인 채로 노이다 라이. 그땅 주변에 노인 채로 그쵸? 남겨지게 된답니다. DK F12부터 세모 가로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그것들이 부식한 후에 그 영양분이라는 게 흡수가 어떻게 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수동태 나오는 거 알죠? 동사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어떻게 구분해내? 그쵸? 동사의 형태를 보고 BPP 형태면은 이거 수동태죠. 영양분은 흡수하는 게 아니라 흡수가 되는 거니까. 어디로 흡수가 돼? Forest floor라면은 그 숲의 땅이잖아. 숲의 바닥이니까 이걸 임상이라고 해요. 임상. 그 나뭇가지나 나뭇잎 쌓여서 좀 썩은 그런 부분 임상. 임상의 그 토양으로 흡수가 된답니다. 여기서 뭐가 부패하는 거야?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뭘까? 문맥상. 단어로 대답해. 복수의 단어로. 뭐시기? 항상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세요. 그냥 remains죠, remains. 그 나머지가 부식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연어가 상류로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걸 누가 잡아먹어? 포식자죠, 구체적으로. 독수리랑 곰 맞냐? 그쵸? 그러면 걔네가 먹고 나머지가 떨어진다고 바닥에.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썩는 거죠. 썩어서 그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 거야. 그땅 속으로. 무슨 말인지 되냐? 거기에서 그 뿌리라는 게 큰, great이 큰이란 뜻이 있어. 위대한이란 뜻도 있는데. 큰 나무로부터의 뿌리라는 게, 그쵸? 뿌리가 흡수를 하는 거죠. 영양분을. upward, 위쪽으로. 뿌리가 연으로 흡수한다면 위쪽으로 보내는 거죠. 노리싱부터 무슨 가로야? 세모 가로죠? 쉼표 다음에 ing니까 역시나 얘도 분사 구문이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된다. 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그 나무에게로. 되냐? 이것은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저번에도 알려줬는데 원 오브 복수 명사 나오면은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복수 명사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면 된다. 되냐?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냐면은 왜 y가 역시나 관계 부사로서 reasons 수식해 주는 거다. 되냐? 구조 파악하니까 동그란 괄호 어디에서 닫으면 돼? 그쵸? 끝까지 닫으면 된다. 되냐? 이 동그란 괄호 안에 얘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 뒤는 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죠. 완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었어?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거죠. 주어 어디 있어? 이 문장 안에서. 트리스고 동사는 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끊어야지. 의미상으로 해석을 해봐야지 아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되냐? 이유들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냐면은 코스털 리전스 하면은 해안 지역의 나무가, 근데 그 태평양 북서부의 해안 지역의 나무가 그렇게나 큰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북서부의 나무들이 왜큰 거야? 그쵸. 연어 먹고 자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큰 거라고. 뭔 말인지 해주세요?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를래? 그래서 여기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몇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어디 부분? but 뒷부분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즉, 연어라는 게 중요한 그 영양 공급원이라는 거죠.
그다음 2번. 이거는 어휘가 어려워서 어휘를 조심하세요. 어휘 전문 어휘가 나와서 나한테도 익숙하지가 않거든. 잘 보면 에비에이션 하면은 항공이나 비행이죠. 항공이나 비행. 그 항공 전문가들은 얼지 하면은 얘 원형이 얘잖아. 얼지. 얘 동사로 무슨 뜻이야? 그죠? 촉구하다. 뭐랑 헷갈리면 안 돼? argue랑 헷갈리면 안 된다. argue가 주장하다다. urge는 촉구하다고. 되냐? 이게 mp3 파일을 들을 순 없잖아. 전 모든 단어를 검색할 수도 없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나름대로 읽을 수는 있어야 돼. 왜냐면 못 읽으면 안 읽혀요. 소리를 내서 읽을 수 있어야지. 언어이기 때문에. 항공 그런 전문가들은 뭐를 촉구하냐면은 더 래피드 빠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답니다. 더 효율적인 제트 엔진에. 근데 이게 어떠한 제트 엔진인 거야? 뎁부터 동그란 괄호죠. 레스니까는 더 적은 연료를 태우는 효율적인 제트 엔진에 더 빠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항공 전문가들은 뭘 원해? 그죠? 효율적인 엔진을 원하잖아. 근데 이 효율적이려면 어때야 되는 것 같아? 효율적인 다음에 연료도 좀 덜 쓰는 걸 원한다는 거죠. 말은 쉽죠. 뭔 말인지 되냐? 근데 이것은 어때? 직접적인 대기의 오염을 감소시킬 거래요. 왜냐면은 연료를 덜 쓰니까. Released부터도 무슨 괄호? 동그란 괄호죠. 해석해보니까 얘 Released도 결국에는 분사잖아. 분사는 뭐라 그랬어 내가? 형용사라고 했다. 그러니까 둘 다 역할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죠. 뭐 수식해줘 지금? 그쵸? 봐봐. per passenger mile 하면은 여객 마일당 분출되는 직접적인 공기의 오염을 감소시키는 거죠. 얘들아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어? pollution이랑 released 사이에. 선행사가 pollution이죠. 꾸며주는 말이 그 사람이 아니니까 대신아 위치 쓴 다음에 비동사는 뭘로 쓰면 돼? is로 쓰면 되죠.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다. 하지만 3번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drizzling? 뭐야? efficiency죠? 어? 회의감이 자꾸 들어요. 엠반 수업을 하면서 요즘. 하지만 증가된 엔진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paradoxical 어떠한 결과를 가져? 그쵸? 역설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답니다. 그쵸? as far as부터도 얘 세모가로로 묶으시면 돼요. 얘도 부사절 접속사 처리하면 되거든? 뭐뭐 하는 한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뭐 하는 한? 지구온난화가 concerned 하면 여기선 관련되냐, 관련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한 증가된 엔진의 효율성이라는 건 역설적 결과를 갖게 될 것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더 효율적인 엔진이라는 건 뭐를 만들어내? 이그저스트? 배기가스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효율적이면은 안 좋은 성분이 나오나 봐. 뭐를 갖고? 더 높은 relative humidity 하면 얘 상대 습도 갖고 쉼표 다음에 위치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Vapor Trail Formation에서 비행기 운?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운 형성을 증가시킨대요. 뭔지는 원리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게 환경에 안 좋나 본데? 그것들은 이 얼소 항상 조심하라고 했다. 얼소는 첨가의 의미일 때 나오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은 또한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더 많은 녹사하면은 질소 산화물이죠. 질소 산화물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유가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 연료를 태우기 때문이야. 더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여기서 대기가 지칭하는 게 뭐야? 그쵸? 얘 more efficient engines 지금 지칭하는 거다. 되냐? 그러니까 얘는 내용으로 출제된다기보다는 이 5번 문장 같은 게 문장 삽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문삽으로. 응? 여하튼 효율성이 좋으면 별로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역설적인 결과라는 게 효율은 좋지만 환경에는 좋지 않으니까는 역설적인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significantly 상당히 줄이기 위해서 그 항공에 contribution 하면 원래 우리가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기여나 뭐 헌신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무엇 무엇에 기여하다 원인이 되다도 뭐야? contribute? 투였죠. 명사 형태로 쓰여도 이렇게 전치사 투가 쓰이는 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어디에 기여한다는 건 결국엔 원인 제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원인 제공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단어 뜻을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항공의 원인 제공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무엇에 대한 원인 제공이냐면 그쵸? 지구 대기변화? 기후변화? 뭐 편한 대로 해석하세요. 기후변화에 그런 항공의 원인 제공을 상당히 줄이기 위해 급진적으로 더 효율적인 항공기가 필요로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효율적이면 안 돼. 급진적으로 더 효율적이어야 돼.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계속 읽어볼까? 하나의 그러한 디자인은 이 모델명인가 본데? SAX40라는 디자인인데 얘 처음 나온 거 아니죠? 베일하면 무슨 뜻이 있어? 덮개 막 이런 뜻이 있잖아. 근데 언이 붙어서 바니어가 되니까는 얘 공기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다. 덮개를 언, 여는 거니까 공기하다 혹은 베일을 벗기다. 여하튼 이 원,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디자인이 공개가 된 거죠. 이거 지금 바의 뒤쪽으로 목적어 두 개 병렬되거든. 하나는 이니셔티브고 그 다음 엔드 뒤쪽으로 그치 여기 뒤로 이 두 개 이 두 개가 지금 얘를 디자인한 것 같죠. 이 두 개에 의해서 근데 이 원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디자인이 무엇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냐면 얘도 수정태인 거 조심해라. Silent Aircraft Initiative라는 곳에서 공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캠브리지대에 있네. 캠브리지대는 어디에 있어? 영국에 있고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의 Institute of Technology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랑 같이 협업을 했나 봐요. 이 이니셔티브랑 되냐? 근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은 미국에 있고 되냐? 공개된 일자는 언제야? 2006년이고 뭔 말인지 되냐? 너네가 이런 거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공개가 됐다 뭐 이화쌤이랑 류소연쌤이랑 같이 공개했다라고 하면 여기 이화쌤 넣고 여기 류소연쌤 넣으면 되는데 지금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이 이화쌤은 캠브리지 대학에 있고 근데 이 캠브리지 대학은 영국에 있고 계속 꾸며주는 말이 뭐에 의해서 길어져? 전명 뭔 말인지 얘들? 류소연쌤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류소연쌤도 공대거든. 근데 이 공대는 영국에 있고 2006년에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오른쪽에 있는 한글이랑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끊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 2015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2015명이 된다. 215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비행기라는 게 여전히 부상으로만 있거든. 근데 feature이 동사죠. 뭐를 특징으로 삼냐면 블렌디드 윙바디 디자인하면 연속형 날개동체? 저도 몰라요. 연속형 날개동체 연속형 날개동체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효율적인 엔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한 디자인은 만약에 성공만 하면은 또한 그쵸?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소음 공해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그 항공으로부터 비행으로부터 되냐? 여기도 역시나 얼쏘가 나와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잖아. 응? 여기 if successful도 내가 세모가루로 묶었잖아. 얘 지금 분사 구 형태잖아.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if랑 successful 사이에 주어 뭐였겠어? 생략된 주어 뭘 뭐였을까? 일단 이 부사절의 주어가 생략됐다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주절의 주어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주인이 되는 문장. 그러니까 얘 뭘로 갖고 와야 돼? 그쵸? day로 갖고 오면 되죠? 그 다음에 비동사는 or 되냐? 근데 주절의 주어인 such designs랑 똑같으니까 지우고 or은 뭘로 바꿔? 그쵸 원형에다가 ing 붙이면 되는데 being은 보통 생략이 되니까
successful만 남은 상태죠.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되겠어? successfully로 바꾸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이 사람 무슨 말 하고 싶은 것 같아? 일단 토픽 먼저 골라봐.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토픽이 뭐야? 일단 에비에이션이죠. 항공. 그 다음에 그쵸. 효율적인 제트 엔진. 그쵸. 항공이랑 효율적인 제트 엔진. 근데 그게 어때? 항공이랑 날 보지 마. 지문을 봐. 항공기랑 더 효율적인 제트 엔진이랑 또 그다음 그쵸. 오염을 시키고 기후 변화를 시키잖아. 그게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게 몇 번까지야? 5번까지죠. 6번에서 다시 요약해서 해주잖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 더급진적인 그 엔진이 필요하다고 하죠. 항공기가 되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몇 번부터 나오는 거야? 7번. 7번부터 나오는 거고. 뭔만 이제 해야 돼? 그러니까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골라야겠어? 6번으로 골라야겠죠. 6번으로. 7번부터는 SS,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쓰면 된다. 구진. SS는 구진, 구체적 진술의 줄임이에요. 구체적 진술. 외워. 그 다음 3번 지문이 쉽지가 않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어는 뭐야? 1번 문장에서 주어. 생각을 하고 대답해라.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1번 문장의 주어 뭐야? shift죠? 동사는? has죠? over the years 동그란 거로 묶으면 수년에 걸쳐서 변화들이 지금 시제 뭐야? has been이니까 현재 완료야. 수년에 걸쳐서 변화들이 있어 왔답니다. 보면은 이거 어려운데 지금 2번 형광펜으로 from A to B다. From A to B. A에서 A로부터 B로 변화한 거죠. From A to B. 뭐로부터? Develop now. 지금 개발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뭐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뭐 해라? Abatement 하면은 완화죠. 완화. 완화를 추구하고 and clean up. 치워버려라. 라는 것에서 뭘로 바뀌었어? 원래는 문제가 있으면은 뭔가 해결책을 찾는 거였는데 뭘로 바뀐 거야? 문제를 피해라. 지금 명령문이다 계속. 문제를 피하는 걸로 바뀐 거야. 만약에 가능하면. 되냐? 그 다음에 2번 문장에서 보면 역시나 주어 뭐야? shift죠. 또 변화가 또한이잖아요. 역시나 또한. 있어 왔거든? 역시나. 똑같죠 구조. from A to B or to 이렇게 세 개다. 되냐? 계속해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어떠한 변화냐면 from A니까 처음에는 뭐였냐면 burden 하면은 짐이나 책임? 책임에서 근데 문제의 책임이죠. 근데 어떠한 문제냐면 being부터 뭘로 묶으면 돼 이게? 동그란 괄호죠. problems를 수식해주는. 되냐? 이렇게 본의 원형의 배열이거든? 맞다라는 뜻이죠. 맞다. 책임을 맞다 할 때 맡겨진 문제의 책임이 있었거든. 근데 누구에 의해서 맡겨진 거야? Those affected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하는 사람들로 해석하면 되죠.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Those 이거 뭐의 줄임이야? Those affected. Those 뭐뭐하는 사람들 어떻게 표현해? those, who죠? 그럼 those who 뭐였겠어? all, affected였겠죠. 근데 아까 써준 거랑 지금 똑같잖아.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죠. who are이.
그러니까 생략됐죠. 그래서 도우즈 어펙티드만 남은 거다. 되냐?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맡아지는 그러한 문제의 책임에서, 이거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 조금 이따 질문할 거야. 뭘로 바뀐 거야? 이츠는 여기에서 의미상의 주어야.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빙이 동명사다. 동명사. 그러니까 은나니가 붙여서 해석하면 돼. 그것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바뀐 거죠. 일반 대중에 의해서. or 또는 스틸이 배를 수식해주죠. 훨씬 더 좋으면은 total pay다 pay. 그 오염자가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는 것으로 바뀌어 왔답니다. 일단은 보면은 처음엔 어땠어? From A 부분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야, 문제에 대해서? 영향받는 사람. 영향받는 사람이 책임졌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다루? It가 뭐겠어? 그것이 다루어지는 것이잖아. It가 지칭하는 게 뭐야? It가 지칭하는 게. 편의상 다른 형광펜으로. 뭐야, It? 무엇이 다루어지는 거야, 문맥상? It가 지칭하는 게 뭐겠어? 그죠? 책임일 수밖에 없죠. 문제일 리가 없죠. 문제는 지금 복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책임이 다루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영향받는 사람이 책임지다가 두 번째는 누가 다뤄? 일반 대중이 다루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결국 누가 책임지게? 좋으면은? 그쵸. 오염을 유발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는 걸로 바뀌어 왔네. 만약에 그 에러, 문제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강요를 받잖아. 그러면 그 환경 오염자는, 그쵸, hopefully, 잘만 된다면 뭐할 가능성이 낮겠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자기가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solve를 cause로 바꾸시면 됩니다. 얘 지금 세모가로로 묶은 거 부사 절이야, 분사 구야. 절이야, 구야. 구죠. 분사 구문이죠. 아직도 분사 구문이랑 부사 절을 구분 못하는 친구는 없죠.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어? if랑 false 뒤에.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다. 모를 것 같아서. 넘어갑시다. 이미 늦었어. 이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어? if랑 false 사이에. 불러. 그쵸? 폴루터가 남잔지 여잔지 사람인지, 그러니까 is이나 뭐, 여자면 she, 남자면 he. 이렇게 받으면 될것 같고요. 주절의 주어가 성별이 뭔지 모르니까. is she, he로 받고. 그 다음에 비동사는 뭘로 쓰면 돼? is로 쓰면 되죠. was로 쓰면 안 돼. 왜 is로 써? 주절의 시제에 맞추는 게좀 합리적이겠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여기에도 forced인 거 조심해. be forced to죠. 그러니까 강요되는 거야.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라고 강요를 받는다면 그 오염을 저지른 사람이 아마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 적겠죠. 조심해. less likely to다. less likely to. 얘 선생님이 뭘로 바꿀 수 있어? less를? 뭘로 바꿀 수 있겠어? 뭘. more likely to로 바꾸면 틀린 거. 그 다음. it, that, 가주어, 진주어거든? 보면 just가 형용사 뜻으로 정당한이라는 뜻이 있어. 정당한. 되냐? 그래서 정의가 영어로 뭐야? 정의가. justice죠, justice. 응? Justice다. 그래서 또한 더 정당해. 뭐가 정당하냐면 bystanders 하면은 구경꾼이나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당연하죠. 오염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개발자의 실수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개발자는 누구를 함축하는 거야, 문맥상? 그쵸, 폴루터랑 동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개발자는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염을 만들어낸 사람을 디벨로퍼스라고 함축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 그 페널티라는 게 처벌이라는 게그 오염에 대한 처벌이라는 게 종종 어려웠어. 인포스 하면은 얘 집행하다, 시행하다다. 집행하다.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게 리인포스잖아. 리인포스는 뜻이 뭐야? 강화하다죠. 강화하다. 폴스가 강요하다고. 뭔 말인지 해야 되냐? 집행하곤 했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땠어? 좀그 페널티, 벌금이라는 게, 처벌이라는 게
가벼웠다고. 여기도 3번인 것 같아. 가벼웠다고. 얘를 뭘로 바꾸면 틀리겠어? 헤비 정도로 바뀌면 틀리겠죠. 되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조직들 있잖아. 근데 어떠한 조직들이냐면 Organizations의 동사는 어디 있어? Would be죠? Motivate도 역시나 분사야. 분사로서 앞으로 Organizations 수식해주죠. Motivate 하면 동기부여하다, 자극하다 정도? 그러니까 이익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은 조직들이, 그러니까 이익을 내야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유혹을 역시나 뭐야? 받는 거죠. 뭐 하도록? Push the envelope 무슨 뜻이야? 제한을 벗어나다. 한계를 초월하다. 응? 한계를 초월하도록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큼만 오염하라고 했는데 200까지 오염해버리는 거야. 돈 벌어야 되니까. 공장 돌려서. 뭔 말인지 이해 되냐? 그리고 get away with 하면 무슨 뜻이야? 모면하다.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가끔씩은 getting caught. 뭐 하는 것을? 잡히는 것을.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을? 제한된 데미지를 paying. 그냥 치르려고만 하는 거죠. 제한된 거를. 그러니까 지금 paying이랑 병렬되는 게 뭐야? getting이다. 그러니까 with 뒤에 걸리는 동명사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되냐? 또한 위험해. 이게 6번 문장이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 근데 6번 문장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뭐가 위험하냐면,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위험이 있다죠. 뭐가 위험하냐면 이 사람의 관점에서 라이센스 하면 인허가를 내주자잖아. 인허가를 내주다. 단어에 나오죠. 인허가를 내줘. 그런 다음에 infringement 하면 무슨 뜻이야? 위반이나 침해다. 위반에 대한 벌금 있죠. 위반에 대해서 그 처벌을 하는 게 비슷한 결과를 갖고 있어서 좀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허가를 내줄 때 좀 조심하자는 거죠. 인허가를 내줘. 그 다음에 똑같이 또 침해해버려. 그럼 결과는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 또한 위험하다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Similar 도의 3번 영광펜. 얘를 different로 바꾸면은 문맥상 어색하죠. 그 이상적인 세계에서 환경 매니저들은 교육하고 동기부여하는 거죠. 잠재적인 폴루터, 오염자들을 모아도록. 보면 얘도 보이죠? Motivate A2 부정사잖아. 그 2 부정사가 이렇게 있는 거다. 이 genuine은 그냥 동그란 거를 묶으면 Seek to, 모모하려고 얘도 노력하는 거잖아. 잠재적인 그러한 오염자로 하여금 오염시키는 것, polluting, 오염시키는 것을 피하도록 동기부여해야 한다는 거죠. 교육을 시키고. 뭔 말인지 되냐? 이게 polluting을 to pollute로 바꾸면 어때? 이렇게 바꾸면 어때? 왜 틀릴까? 이렇게 바꾸면. avoid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받는다. 투부정사를 뒤에 쓰면 안 돼요. 이 3번 영광펜 칠 수 있는 부분 칩시다. 여기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리미티드 이 부분. 그 다음에 5번에 hard 이 부분.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는 형광펜 쳐놓으세요. 뭐 hard를 easy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출제될 수 있죠.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환경 오염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뭔 말인지 이해 되냐? 근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뭐래? 가장 좋은 방법을 글을 보면은 그렇죠. 교육시켜서 아예 오염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잠재적인 오염시키는 사람은 잠재 그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오염을 피하도록 동기부여하고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뭔 말인지 해야 되냐? 한 줄 정리해야 되는 거 알죠? 알아서 잘 한번 해보세요. 한 줄 정리할 때 잘 정리해서. 그 다음 마지막. 이것도 쉽지 않아. 같이 한번 보면은 1783년에 얘 괴테죠.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고터라고 읽어요. 고터. 그 괴테는 썼답니다. 뭐라고 썼냐면 얘 해석이 어려울 수 있거든. 자연이라는 게 계속해서 ever은 얘 지금 시제 뭐야? 현재 진행이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니까. 근데 진행되는 걸 강조하려고 ever를 넣은 거다.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를 shaping,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만들고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거 주어가 what is다. 얘가 주어야. 동사는 has고. 되냐? 그 다음에 지금 얘 세미콜론 뒤쪽으로 주어는 what부터 been이 주어야. 그 다음에 comes not again이 동사고. 얘 해석을 하면은 봐봐. 비동사가 이다라는 뜻도 있잖아. 뭐뭐 이다. I am Jamie 할때 이다라는 뜻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다 했어? 있다라는 뜻도 있잖아.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어. 비동사에. 그래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떻게 작문한다고 그랬어? I think and. I. am이었죠. 봐봐,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는지. 존재하는 것은. 되냐? 지금 존재하는 것은 has never yet been. 있었던 적이 없어, 과거에. 있었던 적이 없고, 그리고 존재했었던 것은, 과거에 존재했었던 것은, 어때? 오지 않는다.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자연이라는 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되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aims, 목적과 objectives, 목표 있잖아. 자연, reserves도 얘 보호구역이라는 뜻이 있다. 얘 명사야, 보호구역이라는. 자연 보호구역에 대한 목적과 목표는 for to죠. for us 뭐야 얘? 역시나 투부 정사에 의미상에 주어져. 그러니까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면 돼.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야. 뭐 하는 대로? 우리가 fit, 적합하다. 얘 밑에 써 그냥 see fit, 적절하다고 생각하다. 그러니까 see가 보다가 아니라 생각하다, 알다란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정의하는 것이랍니다. 자연 보호구역을. 그러니까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이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어떠한 디폴트 하면은 초기 설정의 환경이 없어. 무엇에? 세계가 보여야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고정값이 없다는 거죠. 자연이라는 건 왜냐면 다양한 것을 의미하거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부 연구 노동자들에게, 즉 연구자들에게. 봐봐, 일부다, 일부 잘 이해해. 일부 연구자들에게 자연의 상태라는 건 것들이야. 근데 어떠한 것들이냐면 존재했던 것들이죠. before부터 무슨 괄호야? 세모적. 어디에서 닫으면 돼? 문맥상. 끝까지 닫으면 되죠? 주어는? Europeans, turned, 그 다음에 and started. 이렇게죠. 되냐? 그러니까 봐봐, 잘 이해해야 돼. 일부 그 연구자들에게 자연 상태라는 게 뭐냐면은 존재했어. 뭐 비풀이다. 뭐 이전에 존재했던 게이 사람들에게 자연 상태인 거야. 유럽인들이 나타나서 클리어링 하면 개간하다. 근데 개간하는 것, 토지를 개간하는 것. 개간한다는 거는 못 쓰는 토지를 쓸수 있게 바꾸는 걸 개간한다고 한다. 토지를 개간하고 farming, 농사를 짓고 graze 하면 방목하는 거죠. 그 소 같은 거 들판에 풀어서 키우는 거, 방목하는 거, 그리고 와일드 파이어이니까 들불을 통제하는 것을 시작하기 이전의 상태의 것이 자연 상태야,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의 자연 상태는 자연 상태가 아닌 거야, 제대로 된. 이거 이전, 이런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걸 자연 상태라고 생각해, 이 사람들은. 뭔 말인지 되냐? 6번 봐봐. 이러한 정의라는 게 지금 is being revised잖아. revise가 무슨 뜻이야? 수정하다죠. 근데 수정이 되고 있죠? 수동태죠? 만약에 문법적으로 선생님이 여기에 being을 뺐어. 그러면 얘 맞을까, 틀릴까? 맞죠? 진행이냐의 차이다. 진행이냐, 아니냐의 차이. 지금 수정이 되고 있답니다.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근데 이유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라는 게 계속해서 봐봐. Have been altering이죠.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have, altered로 바꾸면 어때? 맞죠, 당연히? 진행이냐에 아니냐의 차이다. 근데 이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 그냥 외우세요. 동사의 형태를 모르는 거거든. 인간이 바꿔왔기 때문이야, 세계를. 훨씬 더 오랜, 훨씬, much,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뭐보다? 유럽인들이 세계를 지배했었던 것보다. 되냐? 그 다음, 7번. Furthermore, 더욱이 일부 인간에 의해서 유도된 그러한 변화라는 게 바꾸는 게 이제 불가능해. 이미 자연이 너무 바뀌어버렸어. 게다가 우리는 must다.
깨달아야만 해. 뭐를? 환경적 그리고 생태학적 변화라는 게 어때? normal. 일반적이야. 자연은 계속해서 변한다고 일반 문장에서도 얘기했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세계라는 건 뭐야? 어디에 있는 거야? in, permanent, 영구적인 flux. 끊임없는 변화에 있는 거죠. 되냐? 그리고 few를 극소수라고 해석하는 게 편할 때가 있다. 봐봐. 우리의 present, 현재의 주요한 생태계 중에 극소수만이 12,000년보다 더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얘들아, 12,000년만큼이나 12,000년 이상이 된 그러한 자연의 상태들이 많아 지금? 많아 적어? 적어 극소수라잖아, 극소수잖아.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왜 이런 얘기하는 거야? 12,000년이나 된 자연의 상태가 적다고 왜 얘기해줘? 뜬금없이. 그쵸, 자연이 계속 바뀐다잖아.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된 게 얼마 없다는 거다. 기록은 근데 뭐로부터의 기록이냐면 팔리오 에콜로지컬, 고생태학이다. 팔리오 에콜로지컬. 끊어서 외워. 팔리오 에콜로지컬. 고생태학 연구라는 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여. 봐봐.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알터너티브, 대체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자연 상태가 있다는 것. 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야? 자연이 계속 바뀐다는 거야. 고정된 값이 아니라. 뭔 말인지 되냐? 자연이 계속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야기의 주제문으로 뭘 잡아야 되겠냐? 이거 주제문 찾을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말이 다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문장이 어디야? 그래서 8번에 그 대절이죠. 환경과 생태의 변화라는 게 일반적이라고. 머스트까지 나왔잖아. 조동사 머스트 엄청 강하잖아.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 보면은 여기에 This is true. 여기서 디스가 함축하는 게 뭐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서 이것은 뭐야? 자연이 계속해서 변화한다면, 자연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정의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디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순서 배열할 때. 앞 문장에서 끌고 오면 되잖아. 디스는 자연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디스 데피니션에서 이 정의는 뭐야? 이 정의라는 게 지금 수정이 되고 있대. 이 정의는 뭐야? 자연의 상태가 여기서 이 정의는 어떠한 정의야? 자연이 어떻다는 거야? 5번 문장에서 유추하면 이 some research workers는 뭐라고 생각했어? 자연 상태를 그쵸? 유럽인들이 간섭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로 봐, 이 사람들은. 근데 이거 지금 바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 상태를 어떤 상태로 보는 거야? 고정된 특정 시점의 상태로 보잖아. 유럽인들이 나타나기 전의 상태로 보잖아. 이게 지금 바뀌고 있다고. 뭔 말인지 되냐? 그다음에 이거 furthermore이랑 in addition 같은 연결어. 이런 거로 딱 좋죠. 이거 8번도 문장 삽입으로 나오기 좋으니까 문사. 되냐? 돼요?